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군관리는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볼까요? 보고 계신가요? 도시 군관리란 특광 특특 시군에 체크합니다.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그게 핵심 용어예요.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개발 정비 보존 찾았나요? 동그라미 쳐요. 개발 정비 보존 이것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그까지 줄 것이고 마지막 계획을 말한다 그따 줄 거예요. 마지막 나머지 보지 말고 토지 이용하고 마지막 계획을 말한다 딱 잘라서 그래 이 그리고 여섯 가지 있죠. 그 여섯 가지를 중요시해서 별표 다섯 개 달아놓으세요. 박스 별표 다섯 개 아니 열 개 쳐도 괜찮아요. 그게 어마어마 중요하거든. 어마어마 중요해. 말로 표현을 못해. 그 여섯 개가 이 공법의 뿌리에 뿌리. 개별 도시에 있는 땅 군인 땅을 이걸로 관리하고 있거든. 이걸로 지정해서. 이제 우리는 도시 군관리를 보고 있는데 이 개별 도시 개별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때 이 개별 도시라고 하는 거 아까도 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란 말 써요. 그래서 도시 관리를 하고, 군 쪽에서 이 계획을 만들면 군 관리를 한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관리를 하죠. 그래, 이 관리 계획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을 결정해줘요. 누가 행정청에서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서 대도시장이 이네들이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 이 땅은 정비해야 된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용계획이다. 그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용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요. 관리 기본 계획이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죠. 그래 여섯 가지 박스 아까 이렇게 썼는데 이 박스에다 이렇게 공박이 좋게 써놔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으로 결정하는 내용,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개. 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개 있다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닌가 이렇게 결정. 그래 여섯 개를 잘 새겨두셔야 되겠죠. 이거 여러 번 했네요. 자. 첫째 뭐예요? 용도죠. 용도지구. 의 용도지구의 지정하고 또는 변경할 때 그냥 한다, 객주한다 계획.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이 계획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 계획이 도시군가 약자예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광역시가 있다. 이쪽 지역 광역시에 이렇게 하나를 떠가지고 왔어. 대종항시에 땁시다. 대종항시에 땅이 엄청 크죠. 그 땅을 이용할 때게 그냥 막무가내 땅 주인들이 이용하겠어. 이미 법적으로 도시군가로 야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해라. 이 땅은 정비하면서 이용해라. 보존하면서 이용해라 라고 정해놨을까. 정해놨어. 행정청에서. 이해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땅은 누가 이렇게 결정했느냐? 국토교통부장은 국토 전반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이 해놓을 수도 있고 이쪽 광역시장도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이쪽 광역시장이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 땅을 이용할 때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주거지기다라고 증대된 땅도 있고요. 이 땅은 또 개발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상업적도 있고요. 이 땅은 개발해서 이용한다라는 공업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땅은 보존해야 된다라는 녹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놨어, 지금. 이런 것보러 뭐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 뭐라고 한다고? 용도 지역이. 그래, 용도 지역이 종류 많아요. 그래, 예를 들었어, 지금.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딱 지정해 놨다면 이 땅은 개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개발. 알아주세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 지역. 개발. 주택 개발이 된다, 상가 건물 세워서 개발이 된다, 공장 건축해서 개발이 된다. 녹지은 풀밭으로 보존해라 그 말이죠. 그때 이거 할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가로 결정해. 결정할 때 그냥 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 있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위반해. 도시 군가 위반할 때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견 청취하고 위반해. 위반해서 최종 결정할 때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는 심의를 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고시하고 고시하고 나서 야 여기까지가 주거지기다 여기까지가 녹지기다라고 도면까지 만들어줘요. 그 도면을 지형도면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지형도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고시한 날에 마침내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토지용에 따른 규제를 받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 용도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용도적 위에다 또 용도지구를 칭해. 용자가 쓸 용자거든. 야, 이 땅을 이렇게 이용해라. 라는 거예요. 용도지구는 이 위에다 또 중복 칭할 수 있어. 예컨대 용도지구가 19개 있는데 이 주거적에 있는 땅에다가 여기 보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뼈아난 경관이 있어. 오, 이거 개발하면 안 되겠네? 여기다 조그만하게 경관지구다라고 칭해놓을 수 있어. 경관지구. 뭐라고? 경관지구. 그럼 이건 보존해라. 그 말이야. 보존이. 그래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역 보세요. 녹지은 원래 보존한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원주민들 살고 불확까지 포함돼서 불확. 그 불확을 취락을 하는데 이 취락을 정비할 때좀 규제 좀 풀어주자 해서 용도는 취락 조치할 수. 이건 정비를 해다 취락을 정비한다고 정비. 그리고 녹지은 원래 보존한데 야 여기만 특정해서 개발하자. 그래 여기 개발 증류구다. 개발 증류구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용도주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주고. 용도주가 9개 있는데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것은 정비, 어떤 것은 보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지정할 때다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런 용도 지역 봐봐요. 이런 용도 지역 위에 용도주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런 것만 지정해서 이 도시를 관리한 거 아니죠? 일곱 가구정 안 되면 또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용도구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바로 5개가 있어. 개발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양포구역, 도시창공구역. 여기다 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 4개에다 줄 것이 용도구역 이렇게 써요. 용도구역. 써놨나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 군가로 해요.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용도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자, 이렇게 용도구는 5개가 있어. 5개. 그래, 여기에다가요. 이, 봐봐요. 용도 지역이 정됐다 하더라도 그에 또 중복해서 여기다 용도를 정할 수 있어. 예, 근데 여기는 개발지역이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개발지역. 뭐라고? 개발지역이다라고. 그래, 개발지역을 딱 정한다. 이건 용도 구별한데요. 여기 봐봐.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에 있다. 중첩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물질상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민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다 딱 개발청으로 묶어놓을 수 있어. 이것도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관리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이 도시를 땅을 관리할 때 이름만 하는 거 아니죠? 기반시설도 설치해야 우리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설치, 정비, 설치는 개발이겠죠? 설치, 정비,
또 계량 이런 거를 하게 될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도로의 설치를 위해서 도로 설치. 도로를 설치해서 도로가 기반세, 도로. 기반세인 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치란 계획을 입안해, 도시군을. 입안해서 딱 결정해. 이렇게 딱 결정해 놓고, 야, 이건 도로 설치할 땅이다라고 규제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 땅주들이 함부로 건축, 건축, 공장을 설치 못하도록 도시군을 딱 결정을 시합니다. 그럼 이건 도로 설치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도로가 뚫려 있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걸 더 연결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이 장소에다가 미리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딱 결정해놔. 이렇게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서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렇게 이 시설부를 묶이면 이 안에 있는 땅은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 공로 설치를 못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서를 이제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량 사업이 나오는데 그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 왜 가난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도시에 있는 땅 중에 봐보세요. 여기만 특정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는 허업을 판인데 논밭 야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 계획적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도시발굴을 정해서 여기서 도시발 사업을 할수 있죠. 그래, 이때 이 안에서 도시발 사업을 통해서 도로 만들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어요. 이렇게 공원 만들고 여기다 뭐 열대만 지어라, 여기에 문화시설만 지어라, 여기는 공공청소만 지어라 이렇게 할수 있거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 이것은 개발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이 구역을 도시발굴요청에서 하는데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도시개발법이 있어. 도시개발법. 뭐가 있다고요? 도시개발.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법만 쓰면 되겠네. 2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죠.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서 별도로 하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이,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보세요. 여기 봐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을 개발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개발해서 이용하겠죠. 공장을 건축해서 개발해서 이용하겠죠. 근데 이거 건축물이요, 사용한 지 40년 정도 돼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전락해버려. 그러면 이거 집단에 됐다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딱 구역 지정해서 이거 부셔버리고 다시 쾌적하게 이 도시 환경을 정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정비사업. 이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도 정비구청하고 그 정비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게 정비란 말이에요. 정비. 이 정비사업은 근데 절차가 아주 복잡해. 그래서 이 국토개법에 그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규정해 놓고 있는 바 그게 뭐냐? 정비법이 있어. 정비법. 거기다 써놔요. 무슨 법? 정비법이.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편에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해요. 알겠죠? 여섯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봐보세요. 시청 일대를 깨끗하게 지금 계획적으로 탁탁 판을 짜가지고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느 지역을 깨끗하게 판, 딱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딱딱, 광장, 광장이 이런 것들 딱 판을 짜가지고 구체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서 딱 꾸며가지고 그 지역에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토지의 기능도 증식하고 토지를 좀 합리적으로 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장소를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가게 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게 될 때도 역시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정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 상사의 개발과 정비 통해서 쾌적하게 이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이 지구 단위, 지구 단위. 뭐라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서 만들어서 최종 결정해. 여기에 들어설 도로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광장 여기다 넣고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녹정 여기다 설치하고 그 규모를 이렇게 하겠다. 여기다는 바로 시청금을 집어넣고 여기는 상업시설에 해당한 것만 집어넣고 여기는 건축을 하겠다. 이런 구체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 것이 지구 단위입니다. 이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할 때도 구성에 있는 도시군으로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래, 지구 단위 딱 만들어서 결정 고시 되면 그 장소에서는 지구 단위계획이 법과 똑같은 구성에 있어. 알겠죠? 그래, 이 봐봐. 지구 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셔 놓고 이 장소 이렇게 개발하고 정비해서 만들 거야 라는 지구 단위계획은 늦어도 3년에 만들어서 딱 결정시 하게 돼 있어요. 만약 3년에 결정시 안 하면 3년이 된날 다음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없는 걸로 간주돼 버려.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죠. 몇 년? 3년.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봐봐. 이 주거, 상업, 공업적인 도시역을 들여다보면 여기 도시역 중에서도 도심이었던 곳, 외곽지대 막 아파트들이 개발돼가지고 여기 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삿짐 싸가지고 분양받아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도심이 텅텅 빈다. 이걸 도심 공동연세라고 그래. 공동연세라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개별 도시들을 관리할 때에 지금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바로 방범 활동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공무를 처리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 도시가 계속 시외곽으로 뻗어나간다. 그 가운데는 텅텅 비어가고 된다. 텅텅 여기저기 비어간다. 그러면 이 개별 도시를 관리할 때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사회비용이라고 그래. 여기도 몇 가구 안 남았지만은 밤이면 그래도 범죄자들 특식을 할수 있으니까 그 계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그때 나눠야 지구대, 지구대. 또 주민센터 그때 나눠야 돼. 초등학교도 학생들 몇명 왔는데도 다 그대로 나눠놓고 운영해야 돼요. 또 시외각지도 초등학교도 만들어줘야 돼. 파출소도 만들어야 돼. 동사무소. 그럼 공무원도 투입해서 엄청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보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야, 이렇게 도시가 외곽적으로 평창된 걸 방지하고 여기 도심을 빨리 다시 살려내자. 그래서 사람 다시 들어오게 하자.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좀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는 이 도시가 시외각지로 계속 뻗어나가도록 그냥 방치해왔는데 왜? 아파트 건설회사나 이분들은 이 도심에 있는 땅 사가지고 아파트를 하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땅 쥐는데 10개 사실까지 막더 달라지라 해가지고 일이 안 돼. 그쵸? 그래, 시외각지는 논밭 사가지고 밀어버리고 아파트 팍 지어버리면 끝나는데 간단한데. 땅값 좀만 더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구수도 계속 감소하는데 말이지. 앞으로 한 15년 정도 되면 지금 인구의 한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팍 줄어들 수 있어. 2분의 1좀 그렇다. 아무튼 많이 줄어들. 지금 연세 드시면 다 요양을 놓고 계시거든. 요양 놓고 계시고 애들 안 놔버리잖아요. 요즘 거의 안 놔버려. 그러니까 급감해, 급감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후면 급감할 거예요. 지금 5천만 명 정도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2,500만이 될 때에 어떻게 문단 말이에요. 급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시를 관리할 때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도시 관리할 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얘기해 놔가지고야 여기 외곽적으로 뻗어가는 앞으로 개발을 못하게 막고 되도록 정책적으로 안으로 끌어들이자 해서 여기를 살려내자. 그러려면 이 공간을 살려내려면 규제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최근에 도입했어요. 그런 장소였다면 입지 규제 최소급을 정해버리자. 입지 규제 최소급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살려야 될때 시간을 단축시키자. 규제도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여기 공동안에서나 도심, 부도심 등 이런 생활 중심지를 시급하게 살려낼 필요다. 그럼 여기다 입지규제 최소를 정해. 이때 입이요. 설립이요, 설립. 땅 짓자. 땅 위에 세우는 거 뭐예요? 건물이, 건물이. 그게 입지란 말, 입지. 입지 뜻이 그래. 입지가 뭐다고요? 땅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때 그게 입지요. 그때
건물 세울 때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가 엄청나는데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되어서 이 건물이 하나 탄생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그 규제를 최소화시키자. 뭐 하자고?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짧은 시간 내그 장소를 공적 주체가 주도해가지고 살려내버리자. 그럴 때 지정 시 입주의 최소계. 그것도 무슨 계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도시군가로. 결정해가지고 바로 딱그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이렇게 건물 세워서 그 안에 기반적인 공원, 광장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지. 그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랍니다. 이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 개발과 정비를 하게 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을 하면 그 안에서는 이게 법하고 똑같아. 이 계획대로만 신속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으로서 공부를 할 거야, 앞으로. 알겠죠?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알고 보면 셋 중에 하나를 이루죠. 어떤 것은 개발, 어떤 것은 정비, 어떤 것은 보존, 이렇게 딱 가닥을 쳐버리세요. 개발, 정비, 보존. 그래, 이 여섯 가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 여섯 가지를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야,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뭐야? 그러면 약자로 뭐라고 그랬어? 약자로 용, 기, 사가 이게 두번 나왔는데 그냥 사. 지가 두번 나왔는데 그냥 지. 입이 두번 나왔는데 입에서. 이걸 약자 뭐라고 하자고 그래요? 용, 기, 사, 지, 입.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이거 아직 처음으로 만약 공부하신다면 최소한도 5번에서 10번 써봐야 돼. 기존에 와 계신 분들은 다 10번 써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이거. 아직도 이걸 머리에다 안 넣었다면 열심히 해서 머리에다 넣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걸 살을 붙이고 또 거기다 이파를 붙이고 꽃을 붙여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게 뿌리에 뿌리. 뿌리다. 이거 뿌리. 알겠죠? 이 뿌리에서 이제 우리는 파생등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그 중에 저기 아까 4번 도시발 사업 그리고 정비사 이것만 별도로 무슨 법으로 다시 파생시켜서 특별법만 소냐느냐? 도시발 사업은 도시계획법. 또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기획법. 이런 특별법을 파생시켰어. 알겠죠?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1번, 2번, 3번하고 5번, 6번은 국토계법에서 이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국토계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국토계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건두 문제씩 이렇게. 됐죠? 자. 그래, 여기 내용 이렇게 여섯 가지 써놨다. 우리가 봤다.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참고해가지고 옆에다가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뭐냐? 개발 밀도가 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이것은 도시군가 결정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지정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두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세요. 아까 우리가 개발 제한계획의 지정 변경,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 변경, 이런 것들은 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에 속하죠? 근데 무엇은 아님을 주의라고? 개발밀도 지정이라든가 기반시설 부담 지정은 아니다. 이거 잘 비교해서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아까 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봐봐. 도시군관으로 여기 봐봐요. 도시군관으로 야, 여기 개발 장국인 그린벨트다라고 딱 묶어놨을 때딱 결정고시하면 이 안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과 이 행정청을 다 구속해. 관리계획이 야, 이거 개발 장부다라고 딱 결정고시하면 우리나라 행정청에서 똑같이 이 관리계획에서 시킨 대로 개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그대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어. 행정청은 물론 이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 구속적 행정계라고 그래.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도시군가역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즉 행정청도 구속,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 일반 국민도 구속, 둘 다 구속한다. 구속, 구속한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한다. 이런 구속적 계획하여 우리 여러분 땅이 이렇게 했는데, 오 갑자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장기다 턱 결정해서 고시해버렸어. 그때 여러분 땅만 정확하게 추려가지고 딱 했다. 옆에 인접 토지는 다 빼버리고,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부당한 그 도시 군관리계 결정이 있어가지고 나의 사익이 심대하게 침해됐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도시 군관리계 무효화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 합당하다. 네가 했던 거 잘못했다. 그거 없던 걸 하자 해서 해가지고 사유를 구제해 줄수 있어요. 그래, 행정심판 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나갈 때에 절차가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뭐, 주민의견청취자 절차라고 했는데, 그 절차를 관과하고 도시군가를 딱 결정하셨어. 그러면 결정하셨던 그 도시군관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계획입니다. 그걸 위법한 도시군가라고 그래. 도시군관리기 위법해서 탄생돼가지고 우리의 사익이 침해됐다면 그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그 도시 공갈을 무효화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 행정소송. 그래서 이것을 제기 대상이 된다. 그래,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해서 바로 그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해가지고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런 걸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여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 법적 성격 알아두시고. 35페이지 또. 자, 그러면 이 도시군관리은 이방권자가 누구냐? 자, 저런 것들을 결정할 때, 저 결정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위반한데 이방권자가 누구냐?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관리은 수립 절차가요. 수립 절차가 크게 바로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저렇게 우리네 땅에다 최종 딱 결정하기 전에 바로 결정하기 전에 계획을 맡는데 그 계획을 맡는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이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반하고 나서 최종 땅에다 결정하는 결정 절차가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 이것은 도시군관리은 정책계획서가 아니므로 하급자가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책에 대하여 결재받는 승인 절차는 없어. 승인 절차. 승인 절차 없다. 광역도시가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로서 밑에 뭐 얘들이 수립하면 상급자한테 결재받는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땅에 따라 결정하는 결정 절차가 있지 승인 절차는 없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은 없다고? 승인 절차. 결정을 하기 전에 계획을 만든다. 이걸 위반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이때 봐봐. 이때 이반할 때 아무나 이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을 우리나라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계획을 만드는 이반권자가 법에 딱 규정돼 있어. 9명이다. 몇명 있다고? 9명. 이 9명이 아니면 이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9명 이제 아셔야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땅에다 결정할 때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는 거. 아무나 저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 그러면 이방권자가 누구냐? 9명. 자, 봅시다. 35페이지 제일 밑에 이방권자 해서 원칙, 특광, 특특, 시장소, 그 6명 있네요. 그때 써요. 6명 줄 닦아요. 그래, 6명 있고, 그네들은 이반한다. 자기 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이 있다 나오네. 자, 무슨 말이냐? 저 이반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용 기사지를 이반하고 있는데 저 특광특특 시군에 있는 땅에다 이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자기 관할구에다 이반할 때는 자기가 단독 이반해. 서울 특별시에 있는 땅에다 이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여기 광역시는 광역시장 이 말이야. 여기 시에다 했다는 시장, 군에 따를 때 군수 이 말이야. 근데 자기 관할구에다 이반할 때 자기가 단독 이반해. 근데 이때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이 친구들 저 이반을 하려고 하는 건중 때로는 자기 관할구를 벗어나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 예컨대 여기 광역시장 있는데요. 여기 광역시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다만 딱 하면 자기 혼자서 입안하겠는데, 오,
이 도로라고는 저기 저 3번 기반 설치권에 대해서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기반수를 설치해 나갈 때 여기서 끊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시까지 좀 연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인접해 있는 이 시관 알고 여기까지 좀 연결해야겠다. 아니면 전부까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로 같은 것은. 그래서 이런 기반 설치를 위한 도시 공간 위반에 나갈 때에 인접시에 관할구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쪽 시장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요. 협의.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해서 위반할 절차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해. 그러더라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둘 중에. 어? 그래 이렇게. 그래서 자 36페이지 봐봐요. 36페이지 보면 제 밑에 위반의 범위 가지고 제일 밑에 봐봐. 원칙 특광특특시장소는 자기 관할에 대해 위반하는데 2번 의회가 있다. 특광특특시장소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주거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다. 그따 체크. 인접한 체크. 제일 밑에 박스 위에.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다. 그따 체크. 위반할 수 있다. 그 정도 딱 봐요. 다른 거 보지 마. 오른쪽 넘어봐. 그러면 위반해서 나갈 때 오른쪽 3번 넘어왔어요. 자, 동그란 1번. 인접한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이 관리계획은 관계 그쪽 특광특특시장소 뭐 해라고? 협의 체크. 협의해요. 공동 출거.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하여 위반을 정한다. 근데 이제 동그란 2번 중요표, 별표 3개. 이때 협의가 일어나면 끝나.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가 이제 시험공으로 중요해. 동그란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대전광역시당이고 여기가 충청남도 땅이에요. 계룡시, 계룡시. 이때 이쪽 시장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아까 그런 건에 대해서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어. 그랬을 땐 여기는 대전광역시당이고 여기는 충청남도 땅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걸 약속을 시도라고 그래, 시도. 뭐라고 한다고? 시도. 이 시도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보다 더 윗사람 누구냐? 국토교통부장 계셔. 그래서 야, 국토교통부장, 야, 네가 위반해. 네가 위반해. 라고 찍어주면 그자가 위반한다. 이게 중요해. 자,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군관을 위반하는 구역이 밑으로 내려봐. 밑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체크해. 근데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봐봐. 여기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에요. 충청남도 관할구역인데 여기가 바로 천안시가 있다. 여기가 홍성군이 있다. 그때 천안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다 위반할 때는 자기가 혼자서 위반해. 근데 천안시장도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기반센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쪽 군수하고 협의해서 공도를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점을 하면 돼.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협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여기가 같은 도인 충남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바로 야 네가 위반해. 네가 위반해. 이렇게 찍어주면 그 자가 위반한다. 그게 바로 동그란 2번의 두째 줄에 있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소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그따 줄 것, 관할 도지사가 그따 줄 것이고 밑에 줄 건너뛰어. 제가 입고하면 고려 하살표 가요.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고려 하살표네. 그게 중요하거든.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한다. 위반할자를 지정하고 고시해준다. 위반할자를 지정하고 고시한다. 꼭 아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인축 봐봐. 다시 인축 가서. 인축 페이지 예, 국토부 교통부 장관 2번 도의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면 도시군관을 위반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 그래 이제 위반권자가 6명 있지만 또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할 수도 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 가지 경우에 위반할 수 있어. 어떨 때냐? 000 기사지 이걸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획 관련했다. 국가계획에다 줄 거. 그리고 둘 이상은 시도에 걸쳐 그따 체크. 시도입니다. 시도. 시도 걸쳐서 저기 용도지역, 용도지역 이렇게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 자,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 디귿은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조정요구에 138조 이렇게 돼 있죠. 법. 제 138조 그따 줄거 봐요. 법. 제 138조에다 줄 것이고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 봐봐요.
2반을 기준 등 해서 가로 1번 봐봐요. 상위 부합 2반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2번의 내용이 또 화살표네. 거기 2번에 또 화살표네. 2번. 2번에 따. 그래. 2번 봐볼까? 국토교통부장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특강 특특시장으로서의 기한을 정해서 야, 그 하위계획 그 조정을 야, 상위에 맞게 조정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근데 이 경우 그 특강 특특시장으로서가 말안 들었어요. 그 기간 내에 말안 듣고 검토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때 다시 디귿 봐봐요. 이 특강 특특시장수에게 조정 요구를 했건만 기한까지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국장의 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국장이 상위에 맞게 도시군과 위반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총세 가지 경우에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어요. 여기 봐봐요. 아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위계 부합해야 돼.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하위계획인데 상위에 부합할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강 특시장사 야, 이 너네들 지역에 있는 관리계획이 상위계획 맞지 않으니까 상위에 맞게 바로 정비해라라고 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어. 그때까지 특강 특시장사 말을 들으면 끝나는데 말안 듣고 버티면 이 하위계획 관리계획을 직접 국토교통부에 위반해서 바로 상위에 맞게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귿이에요. 밑에 애들이 말안 들으면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 밑에 애들이 말안 들으면 직접 도시군과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읽어두세요. 세 가지. 국장이 이럴 때 위반할 수 있구나. 국가개혁 관련된 거, 도리상의 시도에 걸친 거, 시도란 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도의사가 또 위반할 수가 있어. 기역년 묶어봐. 기역년. 그때 기역만 좀 받으세요. 어떨 때는 도의사 직접 위반할 수 있냐. 둘 이상은 시군에 걸쳐 지정될 때. 그말 좀. 시군. 시군의 뜻당함이. 그래. 도지사는 바로 둘 이상은 시군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때. 시도란 말하고 헷갈려서 안 돼. 이해 돼요? 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대전 광시 땅, 여기가 충청남도 땅, 이걸 약자로 두루 시도라고 그래. 여기 두루 이상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어떤 용도적인 자연환경 보전적 지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 있어요. 또 용도주고 용도에 관한 계획을 위반할 때도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단독 위반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에 관한 계획도 그래. 근데 이 도의사는 자기 도 내에 기초 자치단 시군 있잖아요. 충남 도의사가 있다. 여기가 천안시다. 여기가 홍성군이다. 그러면 이걸 두루 시군이라고 그래. 시군에 걸쳐서 어떤 지구, 구역 사용하기를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단독을 위반하셨다. 시군하고 시도하고 헷갈려서 안 된다. 그 말이지. 딱 비교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써봐. 하나 빠졌는데, 3 해가지고, 동그라미 3 해가지고, 도의사 밑에 3. 3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인 경우. 수산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형 구역은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꼭 알았어요.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9명 여기 3~6명 여기 해서 총 9명 있다 그러는 거죠. 이 이방권자를 잘 받으세요. 이방권자. 자, 그럼 봐봐 이제 이방권자 다시 정리하겠어요. 봐보세요. 야, 이방권자 누구누구 있어? 그러면 여기 해봐봐요. 여기 6명
세 명에서 이걸 약자로 인적해. 야, 이번 거지 한 줄로 써봐. 그러면 한 줄로 쓸 때는 상급자부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아까 국토교통부 세 가지 경우 입안했으니까 국장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장 보호구역만 해양수산부장이 입안할 수 있었다. 약조를 해수장이라 합시다. 해수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 봐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얘네들 광역자산체 땅이에요. 이자도 광역자산. 그래서 다섯 명이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 약조를 이거 뭐라고 할까요? 약조로. 다섯 명을 시도사라고. 시도사. 뭐라고 한다고요? 시도사. 그 다음에 이제 시정수만 남았죠? 야, 이방권자 말해봐. 그럼 이렇게 딱 말하고 끝내야 돼. 야, 이방권자 한번 말해봐. 그러면 국토교통부장, 수산장 보고 해양수산부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시장수 끝. 근데 시험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서울특별시에 25명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뭐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용원구청장 등등. 여기에도 광역시에도 자치구청장이 있어. 서구청장, 중구청장 등등 유성구청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청장은 절대 이방권자가 될수 없다. 이게 주의. 써서 X천. 자,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셔서 35페이지 이방권 옆에다가 이방권 옆에 있잖아요. 제목. 거기다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좀 쓰라고. 응? 그리고 나서 이렇게 X쳐라고. 구청장 절대 아니다라고. 각인시켜놔라. 주어미도 아니라고. 공부하기 좋게. 이런 걸 딱딱 수업시간에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네? 그래, 이방권자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가르고 수산장 보건 해양수산부장 가르고 심표 찍고 시도사 가운데 때점 찍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쉼표 찍고 군수다. 구청장 절대 아니다. 주민 아니다. 됐나요? 자, 시험에 나왔네요. 기출된 질문 말씀드릴까? 이렇게 나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누구 때문에? 구청장. 또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주민이 도시 군가익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주민 때문에 틀린 거예요. 주민. 절대 주민은 수리권자, 이방권자 될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방권자를 좀 이제 금방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잘좀 이해해 두셔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37페이지 봐봐요. 30페이지에서 저 하단부 2번 보겠습니다. 차등 위반. 찾나요? 차등 위반 보면 도시 군관리계획 봐보세요. 도시 군관리 위반할 때 특광특특 시군을 대상 아까 위반한다고 그랬잖아요. 특광특특 시군은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남쪽에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국토는 시군으로 모자이크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특광특특 시군에서 벗어난 땅 하나도 없어. 그걸 모자이크.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특광특특 시군을 대상으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바로 그 땅이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산촌일 수도 있고 어촌일 수도 있겠다. 그때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는 지역적 특성 서로 다르니까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체크. 차등. 차등을 딱.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도 잘 이해해 두세요. 국토교통장관 또 군수까지 줄거 봐서. 3번에 군수까지 줄거 봐요. 줄것 다음에 이방권자 이렇게 써놔요. 그네들이 이방권자란 말이에요. 이방권자. 이방권자. 썼나요? 자, 이방권자는 도시군가를 조속히 위반했다 체크, 위반하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도시계 도시 군기별 수발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했다 체크 위반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아까 광역 도시계 있고요. 광역 도시 계획 밑에 기본계 있었고 도시 군관리계 있었다. 아까 그랬죠? 자, 이때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이 지정됐다면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 군별로 만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책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관리계획, 관리계획. 그래서 이 정책 핵심 광역 도시계획을 오늘 수립한다 그러면 그 정책을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군과 함께 위반할 수 있어.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정책서 만들 때에 그 정책을
바로 집행에서 결정해 나가고자 도시군과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왔어. 없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 수업 시간에 착 체크 잘해.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니까. 자, 가로 5번요. 입안 기준에서 도시군계 수립 기준 그다 줄 거예요. 수립 기준은 밑에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정한다. 그것만 봐두시오.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만. 1번. 1번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번 앞에다 주어를 써놔.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써놔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은자 딱 써요. 그래갖고 박스 안에 1번 앞에다가 박스 안에 1번 앞에다 딱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제 읽고 가면 돼.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라. 여기 봐봐.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것보다 하위 계획이니까 이것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수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과의 바로 관계 그리고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할 것을 지워버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써요. 할 것은 그것도 해야 한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모셔서 가로 3번. 가로 3번은 어마어마 중요표. 도시군갈 이반체 나했죠. 자, 아까 우리는 이반권자를 공부했습니다. 이반권자. 이반권자 아까 9명 있었는데 이 9명은 아까 저런 것들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할 필요가 있다 하면 직접 직권으로 이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네들이 직접 위원한테요. 근데 이반권자들은 우리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이반 제안서를 내면 그걸 반영해서 이반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반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자가 있는데요. 이때 이반 제안자는 누구냐? 이반 제안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이 아닌 그 지역에 들어왔으면 아파트 건설 사업하고 있다. 그런 회사. 얘네들은 이해관계를 합니다만은 얘네들도 이반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를 포함해서 주민이 이반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얘네들이 이반할 수 있는 권한권자한테 제안서를 제출한대요. 제안서. 제안서에 따른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합니다라는 계획의 설명서와 도면과 서류를 첨부해서 냅니다. 그래 그걸 도시군관계획 도서라고 도서 그리고 계획설명서라고 설명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는데 설명서 내는데 이때 이네들이 이반할 수 있는 권한권자한테 이반을 제안할 때에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4개가 있어요. 4개. 이반 제안사항은 4개밖에 없다. 이게 중에 몇 개밖에 없다고요? 4개. 여기 봐봐. 아까 이반하게 될 때 결국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해서 결정한대요. 이반할 수 있는 것이 6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개만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에. 자, 봅시다.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4개를 암기해야 돼. 1. 저기 있는 것 중 기. 기반시설 설치.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있었던 도로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해주세요. 계량 좀 해주세요. 어? 이렇게. 공원 좀 설치해 주세요. 공원 좀 우리 동네 공원 역망입니다. 정비 좀 해주세요. 계량 이렇게.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좀 계량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약조력을 기라 합시다. 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밑에 5번. 지구단의 계획구역 좀 진행해 주세요. 주로 이건 아파트 건설회사인 이해 관계자들 많이 해요. 지구단을 계획 좀 진행 좀 했어요. 여기다 아파트 건설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 도로는 설치해서 기부채널 할게.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그래 두 번째 지가 나요. 그 다음에 용도주가 9개 있는데 9개 중 공장을 신축하고 증설할 수 있는 지구가 산업통 개발 진주계. 이 산업통 개발 진주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제안서 돼가지고 지정하면 공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 건축해 놓으면 제안했던 그 층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도 고용 창출에 고용 창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안서를 내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중에 산업통 개발 진주고 그다음에 용도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것을 폐지하고 말이죠.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그래. 그때 지구 단위에 대체해 그때 줄 거예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주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도 제안서 됐어요. 대체했다, 체크, 대체. 그래서 암기할 때 기지산 대체 이렇게 암기라고 했어요. 중에. 기지산 대체 암기할 때. 알겠나요? 이때
이걸 기지산 대체 제안서 낼 때게요. 이거 땅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되는데요. 이때 나무 땅에다 이거 해달라고 한다. 그때는 그땅 주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제안서 낼 때는 그 땅의 소유자한테 동의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컨대 여기에다 뭐 공원을 설치를 위한 제안서 내려고 한다. 이게 기반서인데 그때는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이 있다면 이걸 5등분 나눠 가지고 1, 2, 3, 4, 5 해서 최소한도 5분의 4 이상의 해당 토지소유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된다. 그래야 제안서가 수리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는 5분의 4 이상 동의서가 필요하고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2 동의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수치 암기 5, 4, 3. 그것도 써놔요. 1번만 5분의 4 이상, 2, 3, 4는 3분의 2 이상. 그 내용이 바로 저 한 단어만 나오는데 그것도 써놓는 게 좋아요. 그것도 써버려요. 그래 한 단어면 그 동요권이 나옵니다. 2에 더하면 박스 안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있는데 그것도 써버리는 게 좋겠다. 알겠죠? 이 동요권 아주 중요해.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요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게요. 이렇게 여기다 바로 기반설인 공원 설치랑 계획 이반 제안서 내려온다. 그때 여기 국가 땅이 국유지가 있고 지방 자치단체 땅이 공유지가 있다. 다음에 사유다. 그러면 국공유 면적은 제하고 사유지를 계산해서 그 면적 5분의 4, 3분의 1 계산하면 된다. 이거 아시죠? 국공유 면적 제한다. 그 내용을 한장 넘으면 나오잖아요. 한장 넘으면 나옵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 그 박스 속에 보면은 두 번째 박스. 박스 속에 들어가면 도시 군관리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구문에 따라 토지소유 동의 받아와라.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는 제라 이렇게 돼 있죠. 1번이면 꼭 봐두세요. 엄청 중요한 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39페이지 하단부. 이거요. 산업유통개발징주. 여기다 산업유통개발징주 지정을 제안서 내려고 그래. 그때 아까 땅 주인의 3분의 3을 동의서 받아서 내립니다만은. 이때 이 땅은 얼마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제안서 내려야 되냐? 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짓고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1만 협도 이상일 거.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되고 3만 협도 미만일 거. 수치 좀 봐두시고.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내야 되냐? 자연 녹지라든가 자연 녹지죠. 아니, 그리고 계획과일죠. 생산 관리죠.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해달라고 제안서 내야 돼요. 산업부터 개발 중에. 그 정도 봐주세요. 너무 많이 알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래, 이때 계획 관리 땅이, 여기 봐봐. 이 땅이 지금 바로, 이 땅이 1만 5천 정도로 지금 제안서 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계획 관리 전체 대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50%. 그래서 1만 5천 정도로 해달라고 한다. 아까 1만 에서 3만 정도로 하면 되니까. 1만 5천 정도로 제안서 내려고 하면 계획과정 최소한도 7,500에서 더 돼야 되겠죠. 50% 이상은 찾아야 돼. 알겠죠? 자, 얼마 이상 찾아야 된다고? 50%. 그 정도는 봐주시고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이제 가로 2번 제안처리 결과에서 1번, 2번, 3번 중에 이때 제안서 들어가면 이 이방권자께서는 이걸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걸 처리기간이라는데 반영 여부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기간. 통보 기간은 며칠 이내에 해줘야 되냐? 통보, 반영 통보. 통보는 45일. 오늘 제안서가 들어왔다 하면 그 제안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반영 여부를. 근데 이 자들이 바빠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래 하나요? 며칠 연장해야 되냐? 30일.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만약 이 건의 내용을 이 이방권자가 반영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자문을 거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네,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마지막 중에 자문인을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 임의죠. 동그라미 2번. 그다음 이제 바로 3번은 엄청 중요해. 만약 이 건을 반영해 가지고 이방과 결정을 해준다 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마지막에 있다가 중요. 근데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왔어. 있다 중요. 또한 번은 부담시켜야 된다 그랬어. 틀려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41페이지 2반 절차 나 있죠. 2반 절차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주지 마세요.